네, 그래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치 한 사람의 일기를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한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자는 시간의 흐름이 느껴져.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고, 아, 시간이 지금 새벽이구나. 지금 낮 시간쯤 되겠다. 지금은 아마 오후인가 봐. 오, 깜깜한 밤이 되었네. 하고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고, 또 하나, 이 여인이 한 사람이 움직이는 공간이 느껴져. 이 사람이 지금 집 안에 있구나. 아, 지금은 바깥으로 나갔구나. 다시 집에 왔구나. 누구를 만나는구나까지 한 사람의 하루 일기처럼 또는 어떤 그림을 보는 것처럼 한 폭의 그림처럼 쭉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암송하는데 아마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이미지로 그림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듯 시간의 흐름을 따라 공간의 바뀜을 따라서 이 말씀을 쭉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이 여인을 어떤 여인, 제목이 뭐예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 그렇지. 현숙한 여인이래요. 현숙한 여인 할 때 현숙한, 우리 요즘은 좀 많이 안 쓰지. 왠지 5만원권 신사인당. 그분을 보면 현숙한 현모양처였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현숙한, 어질고, 마음이 정숙하고, 약간 우리 조선시대처럼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원어로 하게 되면 원어에서는 현숙한이 유능한 또는 어떤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어떤 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용감한 느낌은 사실 용감한 여인 이 느낌이 더 맞다고 어울린다고 해요. 이 여인은 현숙하고 조용하고 다른 사람들 섬기고 도와줄 뿐만 아니라 개척하고 극복하고 무언가 일을 이루어내고 있는데 그래서 용감한 여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서 일을 이루어낸 용감한 여인. 그런데 그림은 어떤 그림이야? 결혼식 하고 있어. 왜냐면 예수님 드디어 결혼하시네. 예수님 드디어 결혼하시지. 신부는 누굴까? 신부는 누굴까? 예수님 드디어 결혼 너무 기쁘시대. 신부는 누굴까? 우리 시안이. 그래요. 이 여인이라고 할 때 이 여인이라는 말 안에 여자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는 아내라는 말도 있어. 그래서 현숙한 아내. 아내는 신부죠. 현숙한 아내, 신부 또는 여자인데 현숙한 아내, 그러니까 신부라고 할 때는 성경 말씀 도처에 여기저기에 우리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어. 우리 교회가 교회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셔서 성령의 전인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한 여인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빗대어서 은유로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누구라고?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 된 우리를 말한대. 자, 말씀을 한번 볼까? 자, 이 말씀이 보이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아이의 공격이 되었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요. 어린 양이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데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그 신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과 그리스도 어린 양 그리스도와 우리가 혼인하는 사이에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여러 부분에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었거늘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떠나간다. 그것이 너무 슬프다라는 게 구약 말씀 도처에서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 남편 되어주지 않았니? 그 말은 내가 너의 모든 기억, 너의 보호가 되어주지 않았니? 라는 것들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래요. 하나님 남편이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아갈 거야.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 어떤 모습인지. 자, 우리가 1절, 2절에서인데, 1절에서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그렇지. 네. 현숙한 여인이 그의 값이, 그의 가치가 진주보다 더하대. 그때 당시에는 진주가 최고 가치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진주여서 그렇지만 지금은 막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로 말할 수도 있겠지? 아주아주 가치롭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을 잠언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 표현을 써요. 무엇을 찾을 때 이런 표현을 쓰냐면 앞에가 땡땡이야. 땡땡은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너희가 은과 금을 찾는 것처럼 이것을 찾아라.
이것이 은과 정금보다도 더 가치롭다 라고 하는 땡땡은 무엇일까요? 3장 15절 땡땡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와, 우리 1, 2학년 친구들 그래요. 지혜야, 지혜. 그렇지. 지혜. 지혜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위에서도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똑같은 걸 말하는 거야. 뭘 말하는 거야? 지혜. 현숙한 여인은 곧 지혜를 말하는 거야. 현숙한 여인 지혜는 그 값이 어마어마하다고. 지혜는 그 값이 어마어마하다고. 정금보다도 은금보다도 진주보다 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현숙한 여인,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말하고 또 하나는 지혜를 말해요. 지혜. 지혜가 그런데 우리 지금 잠언서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잠언서 1, 2, 3장을 암송했었어요. 우리 한 친구들이시긴 있지요. 우리 1학년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잠언 1, 2, 3장을 암송했어. 그때 잠언 1, 2, 3장에서 잠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중요한 것이 나와 있는데 뭐냐면 중요한 거 잠언서 잠언 지혜서인데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하려고 하는 게 있어. 잠언을 펴자마자 1장에서 나오는 거 왜? 뭐가 있을까? 자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장 7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잠언에서 시작하면서 이 잠언이 어떤 말씀인지 알려주고 난 다음에 바로 시작한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마이크가 갑자기 꺼졌어요. 왜 꺼졌지? 다시 켜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이 잠언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잠언서를 통해서 여호와를 다 통틀어서 말하려고 하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이 지혜서를 통해서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말하려고 하는 모든 지혜의 그것의 근본이야. 모든 지식의 근본이야. 1장에서 시작했는데 마지막 장 31장 마지막에 또 뭐에 대해서 얘기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였다 라고. 마치 어떤 거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지혜보다 지혜의 근본인데 그 지혜 잠언 1장에서 31장 사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사이 1장과 31장 사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지혜가 무엇인지 계속 말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장에 가서는 그 지혜가 우리의 일상생활로 들어왔어. 그 지혜가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1장부터 30장 사이 계속 얘기해줘.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볼 수 있도록 마치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지혜서 마지막 장에서 이때까지 말했던 그 지혜를 그래서 그 지혜가 너희의 모습을 통해 나타난다면 이러한 모습일 거야.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야. 이것이 지혜롭게 생활하는 것이야.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그걸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경외하는 삶이 우리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지 그걸 살펴볼 거지. 자, 그래서 자, 이 여인이 그래서 아침부터 미안해요. 이 여인이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 1, 2, 3절에서는 그 여인이 진주보다 더 값어치가 있고 이거 저 처음으로 좀 옮겨주세요. 제가 놓쳐서. 앞에 화면을 진주보다도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여인이 원래 이 시대에는 여인들이 집 안에서 생활했고 심지어 인구수를 조사한다면 우리 오병이어 그때 시절만 해도 남자들, 장정들만 계수했어요. 그 남자들 통해서만 재산이 흘러갔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모두 남자 중심이었어.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완전히 바뀌어진 게 1, 2, 3절에 나타나요. 그래서 1, 2, 3절을 보면 분명히 여인이야. 약자이고 이 여인이 나가서 사회생활을 당당히 하거나 어떤 걸 재산을 상속받거나 하는 여인도 아니야. 집안이 있고 거의 종속된 개념처럼 그렇지만
그러나 가정 안에 가정 안에서는 존귀하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들은 많은 제약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 와중이었는데, 그런 여인인데 2절과 11절과 12절에 보면 반대가 됐어. 어? 이거 여인이 아내가 남편을 믿는 거 아니야? 어? 여인이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산업이 피절하지, 살림살이가 끊어지지 않고 경제적 활동을 남편이 해오는 거 아니야? 어? 이상하다? 마지막에 남편이 나한테 악을 행할까봐 내가 걱정, 여자가 아내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다 뒤집었어. 이 여인은, 이 현숙한 여인은 다 뒤집어서 남편이 그 여인을, 현숙한 여인을 믿는데요. 남편이 믿어. 그리고 남편이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 살림이 피절하지 않겠구나. 살림살이도 아니고 산업이래. 산업. 12절에 보면 산업. 산업이란 건 뭐야?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이루는데 집안 살림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기업적 하나의 산업을 이루는 거야. 더 커다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제활동을 더 크게 한다는 거야. 집 안을 넘어서서 그걸 내 아내가 한대. 게다가 남편이 쫄았어. 이 아내가 지금 이렇게 잘 한다고 해서 나중에 가서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한테 악을 행하지도 않을 거야.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지혜 때문에. 여인한테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 전혀 제약을 받지 않고, 전혀 뭐 약간 종속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고 바뀌었어. 바뀌었어. 그렇게 현숙한 여인, 그런 지혜가 이 여인은 임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요? 그럼 그 여인이 어떻게 하루를 지냈는지,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왔다고 했잖아. 그 지혜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 여인을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먼저는 이 여인이 아침에 눈을 깨겠지. 아침에 눈을 떠서 일을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먹고 살고 일반적인 일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건 일단은 먹고 자고 살고, 입고, 그래요. 의식주라고 하는 것이 먼저 우리 의복. 먹는 거, 사는 집이 기본적으로 마련이 돼야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그 외에도 뭐 여가의 생활도 해야 되고 문화 생활도 해야 되지만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야.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나왔어. 이 여인이 일어나서 양털과 삶을 구해서 손으로 일했대요. 양털과 삶으로 삶을 구해서 일했다는 건, 양털하고 삶은 대마, 야마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섬유를 채취할 수 있는 식물을 말해. 양털은 양의 털, 깎아서 양의 털과 삶을 통해서 뭐를 얻으려고 하는 거냐면 실을 얻으려고 하는 거겠지. 예전에 어머니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어머니들은 옷을 막 공장에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에서 옷을 지어 만들었고, 그 옷을 지어서 입혔고, 그래서 흔하게 하는 일이야. 이 여인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양털과 삶을 구해서 일하는 건 그 여인이 생활하는 주변에서 흔하게 할 수 있는 일. 특별한 게 아니야. 모두가 다 하는 일이야. 여자 여인이라면, 아내라고 하면 흔하게 할 수 있는 일. 우리 친구들이라고 하면 흔하게 할 수 있는 거 뭐야? 게임하기. 그래, 게임하기. 흔하게 게임할 수 있지. TV 보기. 그렇지, TV도 흔하게 보고. 책도 흔하게 보고. 그래, 우리 학교도 흔하게 가지. 그냥 늘 일상적으로 학교도 가죠.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흔하게 하는 일. 그 일을 하는데, 그런데 차이점은 여기 있어. 그 흔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게을르게? 부지런히. 오, 대충? 부지런히. 오, 얼렁뚱땅? 대부분. 그렇지, 맞아요. 부지런히 했다는 게 차이점이야. 그냥 흔하게 있는 일을 가지고 하는데 그걸 부지런히 했대. 오, 이게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부지런히 했대. 그리고 이제 부지런히 우리의 몸에, 옷에 해당하는 일, 의에 해당하는 일, 옷을 짓는 거, 의식, 옷에 해당하는 일을 정말 시작했어. 그 다음에 이제 양식을 가져온대. 식이야, 식. 의식주에서 식. 양식을 가져온대. 먹을 걸 가져온대. 그런데 특이한 표현이 있어. 상인의 배와 같이. 오, 상인의 배? 오, 이 여인이 집안에 있지만 상인의 배가 들고 나가는 걸 알고 있다는 거야. 상인의 배와 같아서, 상인의 배는 동네 마을 안에서만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니라 상인의 배는 무역하러 저 멀리까지 갔다 오죠. 그 소식을 알고 있다는 거야. 우리도 인터넷에서 엄마들 또 어른들, 우리 친구들은 아직 해외 직구 이런 건 하지 않죠. 그래, 우리도 앉아서 모든 것들을 비교할 수 있어. 이 여인이, 이 옛날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좁은 한 공간이 있는데 이 여인이 알았대. 상인의 배와 같이 먼 데서 오는 양식을 가져왔대. 어떤 것이 비싸게 팔리고 또 어떤 것이 더 싸게 구할 수 있는지 이 여인이 알고 있다는 거야.
이 여인이 그렇게 상인이 배와 같이 먼데 가서 양식을 구해오고 더 저렴하고 더 좋고 그런 것들을 더 구해올 수 있고 그리고 주에 해당하는 거는 집에 해당하는 거. 이 여인의 집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볼까? 같이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새벽이란 말이지 새벽에 어떻게 할까?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지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한테 아침이겠지 음식을 나누어. 그렇지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는 여종들에게 그렇지 그래요 그 일을 하는 거야 아, 이 여인은 적어도 집안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여종의 시조들까지 같이 있겠구나 그래서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집안 사람들 모두 종을 포함한 모든 사람한테 아침을 주고 그리고 이 여종들한테 오늘 하루 동안 할 일이 무엇인지 다 일을 정해서 맡겨주는 거야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의식주에 해당하는 것을 기본적인 걸 해놨어 이제 너네가 엄마가 너희가 이제 학교를 떠났어 아빠가 다 아빠를 출근시켰고 새벽 예배 갔다 왔고 아빠를 출근시켰고 너희가 학교에 다 갔어 엄마가 오전 시간이 돼서 그 시간에 간단히 오늘 하루 할 일들을 일과를 좀 적었겠지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겠구나 다 정했어 그 다음에 뭐 할까? 그래 그 다음에 아침 안 먹었으니까 너네들만 먹어서 안 먹었지 맞아 커피 마시면서 음식 아침에 먹어야 돼 그래 그 다음에 맞아요. 그 다음에 집안일은 이제 다 맡겼어. 여종들 너희가 하루 종일 이런 일들을 해라. 맡겨놨어. 그러면 그 다음에 잠깐 쉬러 자러 가거나 헬스장 가는 거 아니고 이 여인이 어디 갔냐면 이 여인이 밭에 나갔어. 밭에. 이 여인이 집 안에 있다가 이제 이 여인이 아침에 의식주에 해당한 일을 다 해놓고 하루 일 집안일을 마무리해놓은 다음에 밖에 나갔는데 밭을 보러 나갔대요. 옛날에 땅은 함부로 사고 파는 게 아니었어. 땅은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그 집안에 대대로 이어오는 기업이야. 그런데 아주 특별한 사정, 특별한 이유,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그때 땅을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밭을 막 살 수 없어. 밭을? 그렇지. 살펴보고서 사고, 그리고 그런데 그 땅을 샀잖아? 원래, 이 땅을 비싸기는 못 샀, 이렇게, 돈을 주고 샀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그 포도원을 놀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다음에 형편이 딱해서 이 상을 사놨어. 하고 땅을 놀리거나, 또는 누구한테 품삯을 주고 여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직접 자기의 손으로,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밭을 샀어요. 아까 전에 잠깐 앞에 나온 것처럼 양식이 싼 데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상인의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으니까 이 여인이 아마도 무언가 일을 했나 봐. 자기가 스스로 조금의 돈을 모았나 봐. 그것을 가지고서 밭을 사고 그 밭을 놀리는 게 아니라 또 열심히 일궈서 그걸 뭘로 만들까? 그렇지. 포도원으로 만들었어요. 포도원에서 내가 밭을 주고 산 돈보다 더 큰 가치를 얻어냈겠지. 왜냐면 희년이 되면 이 땅은 다시 주인한테 돌려줘야 돼. 그때까지만 쓸 수 있는 거야. 내가 돈 주고 샀다 하더라도. 그래서 돌려주기 전에 내가 드린 돈만큼은 여기 땅에서 가치는 얻어내야 되잖아.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포도원에서 그것을 받아냈대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여인이 중간에 잠깐 쉬고 있는 것 같잖아요. 오전에 아침에 나가서 밭을 샀어.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일구고 잠깐 자기 이제 다시 1차적인 일은 끝났어. 이제 그 다음 일을 할 거야. 그리고 옷매무새를 다시 좀 단정하게 하고 다시 의지를 결단하고 있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습을 이 여인이 일하고 있는지 읽어볼까? 시작. 이 여인을 보면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여. 그렇지. 이 여인이 이제 중간에 내가 포도원도 읽었고 와 이 정도 일을 했다 해서 멈추지 않고 아직은 결과가 없잖아요. 이제 다 시작했을 뿐이지 결과가 없어. 이 여인이 중간에 다시 한번 허리를 꽉 묶어서 힘을 내고 그리고 자기의 팔을 강하게 했대.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물론 자기를 단장하는데 현숙한 여인의 먼저 된 모습은 예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치장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모습은 아니야. 그것은 이후에 해요. 자기를 단장해요. 자기 스스로 양육하라고 했고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양육하고 돌보라고 했어. 하지만 그 여인한테 먼저 중요한 것은 힘있게 강하게 해서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거야. 그렇게 중간 역할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일이 어떨 만큼 이루어졌냐면 아까 처음에 양털과 삶을 구해서 주변에 있는 흔한 재료들을 통해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고 했지.
그 일이 조금 더 진척됐어. 같이 읽어볼까? 19절 시작. 손으로 손짓으로 손가락으로 24절 그는 대로 질지어가며 허리를 건너 화살이를 날리며. 그렇지. 아까 처음 13절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양털과 삼으로 삼은 긴 섬유를 뽑아낼 수 있는 긴 실을 뽑아낼 수 있는 재질이야. 그걸 구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그거에서 뭘 뽑아냈어? 그렇지. 원재료에서 솜뭉치까지 끌어냈어. 솜뭉치를 끌어낸 다음에 가락을 실로 잡고 한다는 건 솜뭉치에서 실을 뽑아내고 있는 모습이야. 솜뭉치가 이제 실로 뽑아내어서 마지막에 그걸로 뭐를 했어? 그렇지. 배틀에 넣어서 실로 옷을 지었어. 옷을 지었어.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그렇지. 아까 그래서 아까 상인들의 배 이야기를 했구나. 상인들한테 이 옷을 이 띠를 맡긴 거야. 아, 내가 직접 이 만든 걸 가지고 상인한테 주면 이 상인은 저 멀리 가서는 더 비싸게 팔아와. 왜냐면 거기서는 이런 실감을 이런 옷감을 본 적이 없거든. 이런 옷을. 그래서 그 사람한테 주면 더 멀리서 더 비싸게 받아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나도 다른 것들을 구할 수가 있어.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한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먹고 살고 자는 집까지 의식주를 다 기본적인 것들을 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서 자기가 손에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읽어서 어떤 거? 산업을 하고 있지. 경제적 가치를 읽어내고 있어. 사람이 사는데 재정이 필요해요. 그 일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자 잠깐 볼까? 이렇게 솜 양털이나 섬에서 이렇게 솜 뭉치를 만들어내. 그리고 이걸 배틀에 짜서 아까 가락이라고 하는 거 물레에다 걸쳐서 실을 뽑아내는 쇠꼬챙이 같은 거래요. 이렇게 걸어놓는 거. 그렇게 옷을 만들었어. 이 여인이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듯이 다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여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적 가치까지 남긴 이유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 2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 그는 땡땡한 자에게 손을 펴며 땡땡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 말씀 앞에 왕에게 했던 말씀에서 본 건데? 8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는 그렇지. 왕에게 간곡하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부탁한 건 뭐였냐면 너가 공고한 자와 모든 고독한 자를 위해서 그들의 송사를 위해서 너의 입을 열어라. 그것이 핵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라고 했는데 이 여인에게도 그 일이 다가온 거야. 이 여인에게도 그 여인은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밀며. 자기가 맡고 있는 역할은 달라요. 하지만 동일한 일을 하고 있어. 이 여인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사실. 그런데 이 여인의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곤고하고 궁핍한 자에게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할 때 왕이든 여인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나를 넘어서서 너희가 열심히 하루 동안에 살아서 그 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열심히 일한 내가 생산해낸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하나님 우리한테 축복해 주시고 그 일을 너희가 해라. 그 마지막 경외하는 삶은 그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어. 이것도 한번 우리 아래 거부터. 이것도 왕한테 마지막으로 정말 정말 말하려고 하는 거.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공고한 자와 공급한 자한테, 고독한 자한테 입을 열어서 뭐를 하라고 했던 거지. 마지막 구절을 읽어볼까? 시작.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그렇지. 하나님이 왕에게 허락하고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해야 할 일은 마지막으로 이거라고 했지. 모든 공의로 공고한 자와 공핍한 자를 위해서 그들을 공의로 재판해서 신원해주라. 그들의 한을 풀어주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주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왕한테 했는데 이 여인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 여인한테 한번 적어. 앞에가 뭘까? 그렇지. 똑같이 입을 열어. 그렇지.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내의 법을 말하며. 그래요. 이 여인도 집안에 있는 여인인데 인내의 법을 말한대. 이 사람이 억울한 사람들 가서 재판을 성문에 나가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집 안에서 자기가 흔하게 할 수 있는 일의 결과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법을 인내의 법을 말한대.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야. 누가 좀 도와주지 하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인내의 법을 가지고 자신 직접 그들을 도울 수 있게 그 손을 부지런히 일했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지혜가 한 사람한테 임했을 때 그 지혜에 임했을 때 한 사람은 아침에 부지런히 일어나서 자기 주변과 그것을 넘어서는 일들을 할 때 결론은 이거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해나가는 거. 그래서 아, 이 여인이 진짜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좀 영화도 보러 가고 좀 샵도 좀 가고 할 일이 얼마, 인생 즐겁게 살 일도 얼마나 많은데 집안일도 벅차거든요. 근데 그걸 다 넘어서서 뭐냐면 내가 내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도 나 잘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야 학원만 열심히 갔다 와도 출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게임에서 게임으로 내가 레벨업 계속 해나가는 거 그것만 해도 내가 잘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운동 그것만 잘해서 내가 운동선수 국가대표 되는 것도 훌륭하잖아요. 그래, 훌륭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라는 거야.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너가 부지런을 떨지 말고 공부를 해도 우리 반에 못하는 친구, 이게 못해서 날마다 얼굴 쭈그리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 그 친구한테 가서 좀 알려주라고. 내가 흔하게 나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해. 그럼 그 친구한테 가서 좀 알려주라고. 무시하지 말고 알려주라고. 내가 게임 잘해. 그러면 게임 통해서 요즘은 많은 사람이 접촉해서 들어오면 그 아이를 좀 보호해줄 수 있잖아. 게임 못하는 친구, 게임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게임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선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그 친구들 같이 좀 더 걔도 보호해주고 걔 좀 막아주고 내가 좀 더 손해 봐가면서 게임 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천대적인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을 만들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 하나님 정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렇지. 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사랑받는 그 일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래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 시작. 좋은 것도 없대고 아름다운 것도 없냐 27장. 그 손에 열매가 이 여인이 이렇게 부지런히 살 수 있었던,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은 그 일을 한 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었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런 것이 잠언서 안에 많이 있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악을 위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가 나의 창조주인 줄, 나의 구세주인 줄 알고 하나님이 가진 뜻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산다는 것. 내가 이 땅에 그냥 보내진 것 같지만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셔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 땅에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이 나여서 할 수 있는 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그런 것이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다는 몰라도 매일매일의 삶, 흔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거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 그 손의 열매, 그 행한 일, 그냥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진짜 아침 눈 뜨면서부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멀리까지 내다보고 우리 집 사람들만 잘 챙기는 게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그들의 형편까지 돌보면서 그냥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지혜, 인내의 법, 그들에게 사랑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말하는 여인이 되었대. 그래서 마지막 잠언 31장 우리가 암송할 때는 아, 한 여인 지혜 또는 나, 내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내 삶이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 행동으로 살아갈 때 내 하루 일과 중에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친구들, 이거 다시 한번 프린트를